그냥 먹는 장면이 제일 재밌어요. 먹는 장면밖에 안 나오잖아. 토요일에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녁 다 돼서야 카메라를 켰어요. 부대찌개집에서 친구랑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김치로 부대찌개를 끓였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김치를 가지고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뽕 먹방 유튜버입니다. 음식점 이름이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맛있다. 있는 카라멜 맛이야. 귀엽다. 이름이 뭐야? 투리. 토리? 투리. 왜 투리야? 내가 이거 이 투슬리스 캐릭터 좋아하고 그래서 줄여가지고 투리. 친구랑 헤어지고 장을 보러 왔습니다. 엄마가 롯데 상품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진짜 비쌌던 딸기도 구매했습니다. 냉동야채 하나 사놓으면 되게 유용해요. 그리고 매운 고추도 하나 샀습니다. 집에 양파가 없어서 양파도 사고 달래도 한번 사봤습니다. 뭐든 만들어서 먹겠죠. 메추리알 까기 귀찮은데 까진 게 있어서 이걸 샀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등심도 하나 샀고요. 이게 만 원이에요, 여러분. 등심이나 먹어야지. 영게는 두 마리로 묶어서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한돈 삼겹살도 이렇게 해서 15,000원 정도 해서 하나 샀습니다. 매일 견과 요거트는 다이어트 할 때 하나 싸가면 좋겠어서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 샀습니다. 네. 이건 맛으로 먹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런 건 엄마가 돈 줄 때 사야 돼요. 제 돈으로 사면 뭔가 아깝거든요. 알죠? 집에 와서는 요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유 900ml 두 개를 넣어주고 플레인 요거트 두 개나 아니면 긴 요거트 있죠?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줘야 합니다. W자로 섞으면 잘 섞이거든요? 근데 왜 동글동글 갖고 있지? 본을 시작합니다. 분영바구리에 면포 깔고 요거트를 쏟은 다음인데요. 이렇게 첫 양쪽을 당겨서 요거트 면을 덮어주고 뭔가 양쪽을 힘줘서 요거트가 삐져나오지 않게 해준 다음에 반대 끝은 이렇게 묶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유청을 빼면 돼요. 참 쉽죠? 점심에는 국물을 내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강된장입니다. 집에 무가 엄청 많아서 무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 강된장입니다. 두부도 넣어줍니다. 왜냐면 두부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 그 다음에 된장 두 큰술, 고춘장 한 큰술 이렇게 섞어주면 됩니다. 몰래 고기랑 김치도 구웠어요. 양배추도 쪘어요. 뜨거운 밥에 강된장을 쓱쓱 비벼서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양배추 쌈에 또 고기랑 강된장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 와중에 비타민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슈퍼에 가서 어묵이랑 핫도그를 샀습니다. 저녁에는 떡볶이를 해 먹으려고요. 일단 그릭 요거트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단단해졌는데요. 뽀얗고 뻑뻑하게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진 거예요. 면보자기에 있는 걸 쓱쓱 긁어서 락앤락 같은 데 넣어주면 됩니다. 면보는 더러워졌으니까 한번 삶아주세요. 그럼 끝입니다. 박막내 할머니 말씀하시길 떡볶이 먹을 자여 계란부터 삶아라. 교수님 말씀은 안 들어도 할머니 말씀은 가슴에 새겼습니다. 먼저 팥불이랑 다시마를 넣어줍니다. 음식에는 육수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할머니 레시피로 떡볶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고추장을 3숟갈 풀어주고 설탕도 거의 동량으로 넣어줍니다. 파프리는 꺼내주세요. 어묵을 한 4장 정도 썰어서 넣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안 따라 하실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떡볶이를 했고 그것은 매우 맛이 있었습니다. 냉동실에 잠자던 떡을 물에 씻어 넣어줬습니다. 생각은 2인분이었는데요. 분명 그랬어요. 그런데 손이 큽니다. 다시다 반 큰술을 투척하고 되게 맛있어 보이죠? 근데 곧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습을 시도하여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파도 넣어야 합니다. 결국 냄비를 교체했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하시죠? 저도 편안합니다. 여기에 식용유 한 숟갈 추가하고 야채가 익으면 불에서 내리면 되지만 저는 물을 더 넣고 라면사리 반 개 넣고 계란도 두 개 넣고 치즈도 올렸습니다. 한 끼를 해먹어도 끝장을 보는 장블리의 주말이 끝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거 소리 진짜 큰데 제가 줄인 거예요. 점심에는 강된장 볶음밥입니다. 고기, 야채, 컬리플라워, 현미밥 조금을 볶았습니다. 이거 키토식인데 그럴걸요? 점심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눈이 오고 있네요. 집에 가서 저녁을 안 먹으려 했는데 집에 딱 이렇게 한 끼 분량이 있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단식원을 가야 됩니다. 2월 안에 구독자 1000명 넘으면 단식원 갈게요. 근데 안 넘을 거 알아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유산소를 했고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다이어터의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케아에서 파는 거예요. 저 진짜 얼주가인데 살려고 뜨아 마십니다. 너무 추워서 손난로를 이렇게 발에다 했어요. 좀 불쌍하네요.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이거 회사 아침 간식인데요. 무슨 불고기 샌드위치인데 맛있더라고요. 짜고 맛있습니다. 물론 그릭 요거트 맛있는데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에요. 억지로 먹는 거라기엔 너무 맛있어 보이죠?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렇게 돈을 썼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무지출을 계속했습니다. 총평은 지난주에 러쉬에서 홀려가지고 72,000원을 결제했잖아요. 74,000원인가? 암튼 그렇게 큰 지출을 한 후 약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최대한 사는 거 자제하고 밥도 집밥으로 계속 해먹었잖아요. 그리고 주중에는 도시락으로 지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간만에 진짜 짠순이 유튜버 같아서 약간 머쓱하고 코스간 상황이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